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요?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꼬리 한탕! 108회 시작해보겠습니다. 형님, 제가 108회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의 3대 헛소리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3대 헛소리? 뭐지? 1번, 너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널 너무 사랑해서. 너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그게 첫 번째 그렇네, 헛소리고요. 그렇네. 두 번째 헛소리는,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헛소리입니다. 완전 개... 완전 엄청난 헛소리죠. 물론 뭐 최고의 행복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기반은 마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행복하지. 맞습니다. 오. 또 마지막은 그러면 뭐지? 마지막은 이제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 그치 그치. 아침이 어떻게 좋아. 맞습니다. 피곤에 쪄들어 있는데. 맞습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또 맞습니다. 그날 그날 매일같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좋은 아침이 과연 있는 걸까? 모두에게 좋은 아침이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뭐 아픈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다 같이 그냥 기분 좋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 사실. 맞습니다. 그냥 뭐 하얀 거짓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주문일 수도 있겠죠.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만 좋은 아침이길 바란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 대부분은 그냥 선이나 악의가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습관처럼. 그냥 습관처럼. 좋은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그 만약에 좋은 아침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적당히 피곤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침 배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큰 뭐 황금 보아뱀 보고 왔어. 휴지도 안 쓸 정도였어. 그냥 자 퀴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잠시만요. 출발! 죄송합니다. 보아뱀. 아 웃긴다 보아뱀. 아이디어 하나로 무모한 도전에 나선 스타트업은 어떻게 거대 글로벌 기업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업계의 골리앗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신생 기업의 필승 전략 뒤에는 바로 D2C가 숨어 있습니다. D2C란 소비자 직접 판매, 다이렉트 투 컨슈머를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D2C 기업을 통해 기업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키워드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달러 쉐이브 클럽 우리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 저거 뭐 면도기 구독 서비스인가? 맞는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 골라볼까? 달러 쉐이브 클럽 한번 가볼까? 딱 확 눈에 들어오네요. 달러 쉐이브 클럽. D2C 기업의 대표주자라 불리는 달러 쉐이브 클럽은 매달 1달러 약 1,060원을 내면 면도기와 면도날 4개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면도기의 시장의 골리앗이었던 질레트는 결국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하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죠. 흔히 시장의 거대 기업을 가리켜 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이름을 따서 부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애칭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애칭. 영국 BBC 방송에서 소개한 나라별 사랑의 호칭에 따르면 사랑스러운 연인을 부를 때 스페인은 설탕 덩어리, 포르투갈은 물은 호박, 러시아는 작은 비둘기, 태국에서는 작은 코끼리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이 애인을 부르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페인은 설탕 덩어리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물은 호박? 네. 그리고 러시아는 작은 비둘기? 태국은 작은 코끼리. 프랑스? 잘 숙성된 버터? 아닙니다. 나의 작은 나비. 먹을 거 아니면 동물이겠네요. 먹을 거죠. 왜냐면 프랑스는 또 미식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럽 먹을 거야. 그래서 버터라는 접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인정? 힌트를 드리자면 형용사 더하기 음식 원재료. 아, 음식의 원재료. 그럼 초콜릿 따지면 이제 카카오 이런 것처럼. 작은 거 맞죠? 작은 거. 원재료부터 뿌띠, 맞춰보자. 뿌띠 뭐뭐. 뿌띠 올리브. 아, 뿌띠 포도. 뿌띠 수박. 뿌띠 배. 원재료, 원재료. 뭐가 있지? 뿌띠 버섯? 응. 비슷해요. 이거 큰가 보다. 이 식물 자체가. 당근? 작은 당근. 작은 감자, 작은 고구마, 작은 양배추.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또 낭만적인 표현이 딱히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채통을 지키는 문화 전통이라서 그치. 그런가. 하여튼 연구해보세요. 실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네, 대한민국의 모든 연인들 달달한 애칭 네. 연구해보시죠. 사랑이 샘솟을 거예요. 혁명 가볼까? 혁명? 혁명 가겠습니다. Revolution. 혁명이란 이전까지 내려오던 관습이나 제도를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영어로 Revolution은 A Turnaround, 한 번의 회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Revolutio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 것이라면 한 사람을 시작으로 빙 둘러앉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잔을 비우는 술자리 문화인 일명 파도타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술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문제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건강한 술자리 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량을 알릴 수 있어 서로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년 술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던 대학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름표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면 막 여기에 뭐 표시하겠네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목걸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항상 요거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팔찌 같은 건가요? 정답 팔찌. 주량 팔찌? 정답입니다. 정확한 정답이에요? 주량 팔찌. 정확한 정답 주량 팔찌. 우와 저희가 계속 갔습니다. 와 대박 이거 진짜 맞춘 거야. 노란색 팔찌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 주량이 한 병 이하이다. 이런 것을 뜻하고요. 분홍색 팔찌는 얼굴이 팔찌색이 될 때까지만 마시겠다. 검은색 팔찌는 끝까지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로? 야 그럼 검은색 팔찌 찬 애들이 꼭 그게 허세 떨다가 맞아요. 자빠져. 토하는 애들이 검은색 팔찌 애들. 그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취한 놈은 자기 안 취했다고 하고 자기 아직 안 취한 사람은 자기 취했다고 해. 술 잘 마시는 게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마시는 게 잘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주량을 알고서 분배해서 마시는 게 그렇지. 그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는 혼자 먹고 토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뭐 가볼까요? 저는 마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진 저는 한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영어인가? 프랑스어인가? 네 마진. 상거래 용어로 마진은 판매 가격과 매출 원가와의 차액, 즉 매출 총 이익을 의미합니다. 주로 공장 직거래와 자사업 사이트 판매를 하는 D2C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제품을 판매자에게는 더 큰 마진을, 생산자에게는 더 많은 일감을 챙겨줄 수가 있어 모두가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윈윈 전략이란 두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동시에 승리로 이끈다라는 미국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USA. 미국에서 직업병으로 인정한 이 질환은 스마트폰 사용 시 엄지손가락에서 나타나는 관절 질환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서는 이 질환을 앓는 투숙객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신형 서비스가 생겨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엄지가 잘 안 움직이잖아. 덤즈. 덤즈가 들어가긴 해요? 아니에요? 한글이에요? 블랙아웃. 아닙니다. 영어죠? 블랙 덤즈 증후군. 덤즈가 안 들어간대. 아. 블랙핑거. 핑거 들어가죠? 아니요. 모델 이름이죠. 아니 그 오바마가 썼던 걸로 유명한 그거 맞습니까? 뭐지? 그게 유난히 더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 코티 자판이 다 있다고. 어허. 블랙베리. 아 블랙베리다. 오케이 정답입니다. 와 예스. 벌써 저희 세 개 했어요? 우와 그럼 강의 가야지 알아야지. D2C 우와. 레볼루션. D2C 레볼루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강의 주제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안경 업체 와비파커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에 드는 안경 5가지를 고르면 샘플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고객은 5일 동안 착용해 본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안경을 선택하고 시력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2주 뒤 맞춤 제작된 안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50개의 혁신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미국의 비즈니스 매거진 패스트 컴퍼니는 2015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와비파커를 1위로 발표했습니다.
애플을 젖히고 1위가 된 데에는 수백 년간 변화가 없던 안경 업계의 판도를 바꾼 점을 꼽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에게 반드시 이 업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무일까요?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저는 시력 검사 이런 거 얘기하려 했었는데 또 온라인 안경 판매니까 CS 업무. 맞다. 고객센터. 정답입니다. 와! 오! 맞았어요? 원샷 원킬. 아주 팍! 와. 고객 상담 콜센터 업무. 와. 야, 너무 완벽했어. 그 논리부터, 접근부터. 이 친구들이 암만 공부 잘하면 뭐해.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해야 네, 되는데 자기가. 맞아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의 특성상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코넬, 펜실베니아 등 명문대학교 졸업생들로 꾸려진 와비파커 콜센터는 전화벨이 울리면 6초 이내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야,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 맞아요. 마지막은? 오, 마지막 대결. 대결 진이와 후니. 빠라밤. 미국과 유럽에서는 D2C 스타트업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용어들로 퀴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니콘의 100배 가치를 가진 기업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 헥토콘, 2. 데카콘, 3. 데프콘. 하나, 둘, 셋. 데프콘이야? 정답 1번입니다. 아, 들어봤어. 스타트업의 발전을 도와주는 단체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 엔젤 투자자, 2. 인큐베이팅, 3. 엑셀러레이터. 아, 1번 아니면 2번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나 2번으로 갈래 그냥. 정답 3번입니다. 아, 아깝다. 3번이 뭐였죠? 엑셀러레이터. 이게 다 각각 다 도와주는 건데 다르구나 조금씩.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중간 목표는 무엇일까요? 1. 프리머니, 2. 마일스톤, 3. 밸류에이션. 다 초면인데 보기가? 하나, 둘, 셋. 아, 나 모르겠어. 찍었어. 정답 2번입니다. 오, 예스! 찍는 게 짱이야. 조직 단위를 일컫는 말로 10명 내외로 구성된 팀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 에자일, 2. 사일로, 3. 스쿼드. 하나, 둘, 셋. 나 에자일 그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는 걸로 할래 그냥. 정답 3번입니다. 이거 첫 번째 수업할 때 진짜? 했던 얘기죠. 나 에자일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 헷갈리네. 스타트업에서 스크럼을 적용하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다른 부서와 교류하지 않는 것. 2. 짧은 기간에 집중하는 것. 3. 매일 각자의 진행 사항을 공유하는 것. 하나, 둘, 셋. 정답 3번입니다. 와. 지나친 음주는 이제 그만! 술 먹지 말고 저금해요! 뭐야? 뭐야? 음주 대신 저금? 와, 맥주 감사합니다. 캔 모양의 저금통이구나. 요즘 저금 하나 누가? 동전? 와, 시대에 역행한 선물 아닙니까? 동전을 만져본 일이 좀 몇 달 사이 없는데? 카벤 계좌나 하나 만들어주시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지식을 우리 두뇌에 저금했습니다. 예, 저 금방 돌아올게요. 아저씨, 부장님, 예.